아이고, 오늘 새벽녘에 일어났는데 엄청 춥더라고요. 오늘 정말이지. 야, 그래서 이제 얇은 그런 침낭, 그 솜침낭을 덮고 잤는데 추워가지고 오늘 패딩을 꺼내 입었네요. 아침에 좀 움직이면서. 그래서 야, 백로가 내일 모레 백로더라고요. 추석도 이제 한 12일 정도 지나면 추석이고 그런데 다들 폭염에 힘드셨을 텐데 정말 다들 어떻게 잘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이번에 한 다섯 분 정도 이제 2박 3일 이제 여기서 단식하고 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뭐 또 이리저리 바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여유가 생겼고 또 내일도 이제 또 두 분이 손님이 오기로 했습니다. 어젯밤부터 바람이 유난히 차서 아 이제 진짜 가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몰래 상추씨를 구해다 놨는데 비가 또 안 오네요. 그대로 있습니다, 상추씨. 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알았을 텐데 어디로 그렇게 바쁘게 그 의식이 예. 응? 요동을 치고 있었어요? 예, 이것저것 뭐 이것저것 뭐 바쁜 일이 있습니까? 아니요, 뭐 바쁜 일이 없습니다. 원래 아이고 보면 예. 여기 무슨 꽃인 줄 알아요? 예, 뭔데요? 식꽃이죠. 한번 만져봐요. 예, 냄새 한번 맡아봐요. 좋네요. 아, 이 치꽃이 만발해서 꽃이 피어가지고 예. 요거를 병에 있잖아요, 병에 예. 똑똑 따갖고 예. 꽂혀라 예. 이 향이 그대로 살아있거든. 예.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예. 꽃차를 조금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잘 꽃핀 것만 예. 또 줘보세요. 꽃 줘보세요. 그것도 좀 넣자. 머리에 꽂고 있을래요? 아니요. 보니까 우리가 영상 올린 지 한 일주일 지났던데. 예. 그동안에 좀 이 단식하러 오신 분들이 있었어가지고요. 또 내일도 또 오지요. 멀리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지금 또 예. 이렇게 꽃을 넣어가지고 꽃차를 만들어서. 놔두면 꽃향기가 이제 갇혀가지고. 아주 향기로운 물이 되죠. 예. 의식 안에서 꽃이 나타났으니까 또 차가 만들어지죠. 예. 그 의식은 가만히 안 있으려고 그래요. 그럼 맑은 물 마시면 될 텐데, 그죠? 예. 꼭 그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활동을 하네요. 가만히 안 있고. 그 이 요동치는 의식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개미가 돼갖군데, 아내야. 개미가? 아까 그 꽃에 이렇게 내 손끝에 있는 거 개미라고 들어가질 않았는데 여기 있잖아요. 예. 나 밖에 있었던 거야. 밖에. 아, 밖에 있었어. 예, 안에는 안 들어갔어. 예. 안과 밖에 이렇게 헷갈리죠. 예. 예. 투명하니까. 투명하니까. 그래 이제 현대에 이제 사는 분들이 이제. 분주하죠. 예. 눈을 뜨고 나서부터 이제 분주한 일상이 이제 시작되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대의 그런 심각한 상황들, 예. 그게 이제 현실 꿈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의식 안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걸로 받아들이죠. 예. 예.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후에 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막 큰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이홍 선생은 근래에 큰 사건이라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마음에 크게 와닿는 건 기억나는 사건들이 있어요. 없네요. 이홍 선생 그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예, 그렇게 뭐.
충격적 이렇지만 그런 거는 못 느꼈어요. 충격은 없었는데 눈물은 흘렸다면서요. 와, 그때는 이제 의학의 의식이었어요? 예. 저는 세월호가 몇 월 달, 몇 년도죠? 2014년도 4월 16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10년 전이네, 벌써요. 컨테이너 안에서 있었거든요. 예. 컨테이너 안에 그 앞전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하고 이제 안에 들어갔는데 아침에 풀 베러 가려고 하는데 그 배에 빠진 아이들 있잖아요. 예. 그게 나오는데 완전히 나는 무방비 상태로 놀란 거예요. 예. 그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한 일주일 이상 계속 나 꼭 금방 나올 것 같이 하면서 못 나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조금 아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지? 하면서 하나가 돼서 그 배에 빠져나오지 못한 아이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내가 똑같은 마음으로 있잖아 부모 마음으로 아무것도 못했었어요 그때 하여튼간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는 아마 그 상태로 빠져 있었을 있는 것 같았어 내가 아무것도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랬잖아요. 예. 그래갖고 여기 이제 지금 진공 선생이 계시는 원두막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14년도예요. 그때가. 근데 이제 지금 그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10년이 지났잖아요. 딱 10년이네요. 예. 10년. 10년이 지난 지금은 사람들 의식 속에서 물론 가까운 그런 분들은 아직도 크게 뭐 와닿을 수 있지만 어떠한 큰 사건도 시간이 지나면은 잊혀지게 돼 있죠. 예. 이게 이제 이 의식의 성품, 성질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에너지인데 이 의식이 이쪽에 빛이거든요. 이제 과학으로 말하면 빛입니다. 아주 미세하지 않습니까? 이게 원자보다 더 미세할까요? 의식이? 예, 훨씬 더 미세합니다. 원자보다? 예. 그러니까 원자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원자보다 더 미세한 게 양자라 그랬죠? 예. 양자하고 의식하고 어떤 게 더? 하여튼 의식이 우리의 본성 다음으로 가장 미세하지. 그리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양자는 워낙 그것도 뭐 작게 쪼개진 거라서 예,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상태예요. 마지막 가장 예. 그거한 게 양자입니까? 예. 양자 물리학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 말 그대로 양자 영어로는 퀀텀이거든요. 퀀텀? 예. 퀀텀이 크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작다는 뜻입니까? 그것도 찾아봐야 되겠네.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힘든데,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항상 그 가장 미세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거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우주를 바라볼 때. 그래, 우리 본성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듯이요, 가장 미세한 부분에서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하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해야지만 물질이 나타나지, 인식하지 않으면 없는 상태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 세계에 있는 뭐 아프리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몰랐을 때는 그 세계가 없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 어느 날 유튜브라는 세상이 손바닥 안에서 전 세계 일들을 다 펼쳐 보이니까 예. 아,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예. 어떤 꿈처럼 느껴지거든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영화 보듯이 예. 이게 전부 다 생각인데 관념이라 하거든요.
원래 우리가 이 의식 안에서는 이제 관념들, 개념들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라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대륙이랄까 마치 추상적인 용어거든요. 아프리카 하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프리카 가나라는 국가 맞지요? 좀 더 콩고는 약간 더 집약되는데 이게 이제 콩고캐도 거기 용어고 개념이라요. 이름이라요. 실체는 거기 가면 산도 뭐 있고 사람들도 있고 뭐 집은 이제, 어떻게 생겼고 뭐 예. 뭘 먹고 살고 있고 예. 이게 이제 개념적인 건데 아무래도 개념을 사실인 양 착각을 했거든요. 거기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 의식은 꿈 혹은 환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자체가 이거에 먼저 이해해야 되거든요. 이 세상을 이해하기 전에 이 에너지가 갖고 성질. 예. 이 음식의 성질이죠. 음식 기운의 성질이니까. 그래서 공부해야지만 할지. 쉽게 의식을 쉽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죠. 의식 안에서. 우리가 보면 저번에 종량에서 쓰레기 무는 그쪽 왼쪽 편에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하고 뭐 사고 차량하고 해서 한 열매 명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 우리 눈에 물 대고서 돌아서니까는 그 오분 상관인데 깨끗하잖아. 언제 실체도 일어나... 없이 그냥 큰 사건이 큰 사건이었는데도 그게 그때 뭐 코로나 때 뭐 마스크 산다 그것도 길 주네 뭐 깜짝 놀랐어 우리는 길가에 사람들 막 줄 서가지고 길가에 그게 있는데 그때 아마 주민등록을 해가지고 마스크 산다고 했는데 나는 놀랐어요. 무슨 우리 정량 농협에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게 줄을 한참 서서 다른 데서 사러 온 거야. 우리는 뭐 마스크 한 번도 산 적도 없었지만서도 돌아서니까 막 그렇게 사람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때도 있었다. 이 코로나도.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그래 가만히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다 꿈처럼 느껴지거든요. 하나의 환영처럼 이게 그래 이게 이제 의식의 묘미라요. 속이는 그 마야의 힘이라 하거든요. 의식의 또 다른 이름이 마야인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기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의식을 속이기가 너무 쉬운 거야. 똑똑한 사람들도 사기를 너무 잘 당해요, 요즘은. 홀딱 넘어가갖고 전 재산 살랑 다 입금시켜주잖아. 그렇죠. 맞아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일들은요, 의식이 깨어나고부터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공간이 펼쳐지면서요. 너희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데 자세한 관찰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 똑똑한 놈들이 더 잘 속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똑똑하다 하는 그 기준도 뭐. 뭐 학교에서 뭐, 교장까지 지내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있잖아요. 경찰관 뭐 이런. 검사도 보이스피싱 뭐 당한다 하잖아요. 무슨. 의식의 성질이 속이는 아주 묘미가 있어. 진짜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게 다, 보면 이제, 만져지잖아요, 맞죠? 느껴지고. 진짜 이거 뭐 정말이지 향도 나고. 그리고 이 까실까실한 그 느낌도 있고 이게 현실이지 어떻게 현실이 아니냐고 이것이. 그죠? 향도 있고 다 있잖아. 감촉도 있고 또 이걸 먹어보면은 또 향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있는데 이거를 꿈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걸 현실을 갖다가 살아있는 꿈이라고. 이제 꿈이라 하는 거는 사라지잖아, 내일. 새로운 꿈을 꾸고 또 그 깨어나면 마치 사라지고. 이게 뭔가 아마 우리가 인식을 안 하면 없는 거와 같거든요. 그래서 사라지잖아, 깊은 잠 속에서는. 모든 게 다 사라져 봅니다.
그래, 이 꿈이라 하는 게 깊은 잠가 이렇게 그 해보면요. 아, 계속 생신 상태만 있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우리가 그러지, 어렸을 때 꿈이 뭐냐고 이렇게 꼭 그 묻죠. 예. 그럼 뭐 대통령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뭐 요즘 예. 유튜브도 많이 한다 그러던데. 예.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어렸을 때 뭐 꿈이 뭐냐 그러면 뭐 뭐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예. 크게만 이렇게 부풀려서 하는 예. 거죠. 근데 요즘 나이든 분들한테 뭐 꿈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미래의 장래에 뭐가 되겠냐는 그런 꿈이 아니고 예. 잘 때 꿈을 꿉니까? 라고 예. 하는 그런 의미가 더 많아요. 예. 실질적으로는. 예. 꿈이 있으십니까? 이러면은 어. 꼬마들한테 꿈이 있나 그러면 어 네가 장래 힘이 뭐냐 이런 말하고 좀 비슷한 말이거든. 그 꿈이라는 게. 그래 꿈이라 하는 게 무슨 미래 어떤 희망 어떤 바라는 것 뭐 그건데 이제 의식 그 자체가 꿈의 성질 환적인 환영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 자체가 에너지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꿈인데 예. 거기다가 꿈을 물어보니까 꿈에 또 두 가지가 나타나잖아요. 예. 꿈을 꾸는 꿈도 되고 장래의 희망이 뭐냐 할 때 그 꿈도 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시 상태의 꿈, 잠 잘 때 꿈, 잠 꿈, 생시 꿈. 예. 근데 이제 잠 꿈은 밤에 깨어나면은 그게 법. 그 꿈에서 벗어나니까 이 꿈인 줄 분명히 아는데 예. 우리가 살아있는 꿈은 이제 현실에서 예.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꿈들은 약간의 이거는 관찰이 좀 필요하지요. 그렇죠. 주의 깊음과 관찰, 숙고 속기 쉽죠. 예. 현실에서도 예. 속기가 쉬워. 예. 현실 꿈에는 그게 더 속임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고 사건 사고가 나지 꿈에서 난 사건 사고들은 아침에 깨면은 그것도 예. 깨어나거든요. 예. 근데 현실 꿈은 쉽게 깨어날 수가 없다. 거기 기억 때문에 그랬습니다. 기억. 어떤 기억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오래도록 있잖아요. 기억을 하니까 그게 여기 현실 앞에 있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괴로워하잖아요. 과거의 기억을 꺼집어내니까 여기서 지금 괴로워하잖아요. 그 당시에. 큰 사건 사고 일어났을 때 예. 그거를 상처 깊게 갖고 있다가 예. 늘상 꺼내갖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과거 속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죠. 많아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근데 종류가 이제 사람 유가 많은데 과거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미래의 희망으로 뭐 그래도 미래는 좋을 거라고 갖고서 예. 사는 사람이 있고 예. 진짜 이제 현재 지금 여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종류가 바로 지금. 여기서의 삶이 펼쳐지니까요. 여기에 사는 삶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거지. 과거도 살지 않고 예. 미래에도 살지 않고 지금 예. 바로 여기에 예. 하려면은 바로 지금 여기서 자각과 침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 침묵이 일어나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말을 꺼내는 순간에 다 무너지거든요. 과거를 갖고 오든 미래를 갖고 와요. 이 말은요. 이 말이 정말이지 요상한 놈이거든요. 말이 사고 뭉치라 사고 뭉치. 얘는 실체가 없다는 말이다. 말할 때 그 순간만 의미 있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는 게. 책임도 못 지고요. 예. 이분요. 말이라 하는 게 생각이지 않습니까? 생각의 표현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생각은 형태가 없는데 말이라 하는 게 소리, 음파를 통해서 이제 이해를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 의사소통도 이제 지금 여기에서 살려면 현실의 꿈에 벗어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살려면 침묵 이 자리에서 침묵이 되다. 그러면 깊은 자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번잡한 생각들을 순식간에 몰아낼 수가 있어요. 아주 복잡한 생각들이 막 속이 막
일어나고 우라가 치밀고 화가 나고 이럴 수가 있냐고 하다가 싹 내 생각을 침묵에 돌리면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순식간에. 오늘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은 과연 현실 세계가 정말 꿈인가? 아니면 정말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생각이 나서 시작은 했는데 끝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여기밖에 없네요. 어떻게 된 게? 모든 사건, 사고도 지금 이 순간에 펼쳐지고 있지.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것도 다 지나가잖아요. 원래 그래, 현재라고 하는 것도 요 순간에서 바로 지나가. 그래, 현재라고 하는 것도 실제하지는 않거든. 이거는 하나의 이제 용어일 뿐이지요. 근데 지금밖에 없어요. 이 순간. 아주 짧은 찰나, 요 순간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모든 것들이 계속 지나가죠. 경험들이 지나가고요. 기억들이 지나가고, 이제 모든 사건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예. 그렇게 해서 다 지나갔네요. 예. 이것저것 지나가고. 갈수록 예. 할 말이 없어져요. 예. 솔직히 말해서. 뭔가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겠다 해놓고 막상 카메라를 켜면 그냥 다 사라지고 텅 비어버리니까 얼마나 더 내가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선선하고 예. 이제는 진공 선생님도 이제 겨울에 있잖아요. 침낭 예. 그거 예. 내 거 있잖아요. 예. 가을 침낭 예. 그거 이제 교체해야 예. 되겠더라고요. 예. 새벽에 추웠어요. 오늘. 예. 밤에는 좀 춥죠. 새벽이나. 특히 새벽에는 많이 춥죠. 패딩을 입었어요. 패딩을. 막 불이 났게 패딩을 찾아와가지고 입었어요. 예. 네, 이 더위도 이제는 낮에는 또 덥다고 늘 그러는데 낮 시간에는 더워요. 한 예. 10시부터 뭐 이렇게 한 3, 4시까지는 더운데 저녁하고 이제 예. 새벽 시간에는 한 이번에 오는 사람들은 강아지도 데리고 온다 하던데 예. 애기를 데리고 온다 하던데 가상으로 제가 지었습니다. 뭐야, 예삐라고? 예. 우리 어떤 애인지는 모르겠고. 예. 그래요. 이제 오늘, 예. 나 이제 꼭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추석이던데, 한가위 추석인데, 예. 우리는 추석에 뭘 먹고서 이 의식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대봐야 안 알겠으니까 지금 미래의 일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한다 그래서 바뀔 수가 있거든. 항상 가능성이 존재하거든. 모든 것은 변화의 가능성. 의식의 성품 자체가 바로 변화하는 거거든. 변화는 거. 그거 있잖아. 똑같은 예. 물건도 두 번 다시 똑같이 가서 없어. 예. 없더라고 예. 이상하게. 예. 그 순간에 그거에 나오지. 그밖에 없더라. 예. 바로 지금에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예. 나중에 오면은 또 있을 거라 생각해서 가보면 없더라고. 예. 물건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예. 다 순간 지나면 다 변하더라고. 예. 여기 지금 여기에서 살 수밖에 뭐 있습니까, 그죠? 예.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 그래 살고 있는데 이제 생각이 착각을 이렇게 가지고. 과거에 가 있고 미래에서 그것을 허우적거리면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살자. 행복하십시오. 예. 예. 어, 형 봐라. 와, 예. 형 엄마도 그래요? 어이, 그렇네요.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도 얼마나 빨리 변하든지. 그러네. 아까 코끼리 영상인데. 예. 지금도 다른 애가 돼인데요. 그렇죠. 눈만 하나 잘 관찰해도 무상하다 하는 거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무상하지. 예. 참으로 무상하지. 무상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지. 저렇게 변화 무상한 것을.